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자실 장애인교회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 한 사람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음 주가 디데이입니다.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그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또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차게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심한 국가적 그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150만이니 200만이니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야하라, 탄핵하라, 뭐 이런 말들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까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고 특정인의 개인의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면 물러나겠다라는 정치적 제안을 그렇게 하면서 전국이 더 꼬여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깨끗하게 내가 잘못했다, 어떻든 내 개인 사심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내가 사람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책임지다 인정하고 정확히 언제쯤 물러난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국민적인 어떤 공감도 일어나고 어제처럼 또 그렇게 더 이상 촛불 집회도 없어지지 않았겠나라는 그러한 아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제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 앞에서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30분간 예배하는 중에 설교를 한 10분 하는 중에 하도 열받쳐가지고 과음을 좀 질러가지고 오늘 목이 좀 쉬었어요. 이 무당 영매에 걸린 이 집구석 하나 때문에 이 최태민 최순실 때문에 어리석은 대통령이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좌지우지 당했다는 것 자체 잘됐다 차라리 지금 드러나기 좋다. 그래서 이 무당 무속인들의 활동이 얼마나 결과가 저자만가를 한국교회 한국 앞에 보여준 것이다. 이 나라에 70만 무당이 있는데 70만에서 100만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도 정치인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 입히고 있고 또 경제인들에게도 그렇게 전담 무속이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결과는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므낫세 왕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관리를 세워서 망한 것과 헤롯이 블레셋 찾아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 점쟁이 찾아간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최후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귀신 말 듣는 귀신 들린 자 말 들으면 결국은 다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 연사가 외쳤어요. 선택입니다. 선택. 누구 말 듣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누구 영향 받아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의 끝이에요. 선택. choice. 지금 중요한 것이요. 정치인들은 국가적 미래와 후대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떠냐? 교회가 뭘 왜 세워졌냐? 왜 존재하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 구하는 선택. 여러분이 가장 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주는, 이거 가장 하지 않는 거 사단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오래됐어요, 안 한 지가. 깨어있는 몇몇 사람은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선택. 생명을 구하는 선택 내가 하고 있나? 오늘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세요.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내가 하고 있냐? 생명 죽이는 선택하고 있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교회에 관해서는 휴가 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지만은 교회는 원치 않는다. 그만큼 교회가 생명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뭘 교회라 합니까? 예수 믿는 내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내가 교회라고. 이건 당이에요, 당. 이건 건물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이, 뭐, 교회가 뭐,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고. 내가 매력이 있어. 내가 영적인 매력, 영적인 힘, 영적인 영향력.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교회다.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매력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교회를 보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아, 저 사람 교회 나가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멋있는 삶을 살고 싶어.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이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그리스도로, 아멘. 잘못된 뿌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묵상으로, 잘못된 이 체질을 성령의 강권적 역사심을 통해서 바꾸어져 가야 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사로잡힌 한 부류가 나와요.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적 정죄의식,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 정죄의식. 자, 예수님께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복음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 체질화된 모든 율법적 정죄 시각에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시각으로, 복음적 시각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힘찬 그런 믿음의 도약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적 이해입니다. 자, 1절로 2절을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비벼 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제자들의 행동 저거 완전히 율법을 어긴 것이다. 당시 이들은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지고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느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 하는 메시지하고 차원이 달라. 그리고 자기들 하지 못하는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막 사람들을 완전히 막 이적과 표적으로 완전히 다 치유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전부 예수님께 다 몰려가. 자기들 아무도 오지도 않는 거요. 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거리를 찾는 거요. 예수님께 저 예수 저걸 저에게 어떤 시비 걸 것이 없냐? 율법을 어기지 않냐?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늘 따라다녔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종교적 사회였어요. 사회 자체가 그렇게 종교적 사회가 되면 종교법이 사회법을 법보다 더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법보다 더 종교법 가지고 전부 처리했어요.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정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르고 지키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무슨 이 내용들을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이걸 정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처벌했습니다. 누구나 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39가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지킬 것이냐? 39가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규례 안에 세칙 6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34가지. 그러니까 234가지의 이 규정을 만들어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규례에 비추어서 이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다. 이건 추수를 한 것이다. 비볐다. 이건 타작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시비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그렇게 이 추수를 하고 타작하냐?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일이지요. 또 바보들 같지요.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놀라지 마세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이 꼴통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때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현대사회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사회 안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234가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정말 우스꽝스럽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습지.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이 마을은요. 지금도 안식일날 차 운전해 가다가 돌에 맞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들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에 딱 보니까 호텔이 큰 버스 주차장이요. 안식일날 한 대도 안 움직여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을 거 준비 안 하면 굶어 죽어. 없어 아무것도.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 지금도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세척이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못 켜. 렌지, 가스렌지를 못 돌려요. 이거 꼭 돌려야 될 경우는 남 손을 빌려가 이거 좀 돌려달라 그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 뉴욕 다운타운에 지금 뉴욕 시내에서 그러고 있다. 유대인들 이 뉴욕 맨해튼 가보세요. 이거 쓴 사람들 대반에 보석장사 싹 마라탕 거리 탁 다 닫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다 냉장고 문 못 엽니다. 노동. 문 안 엽니다. 그래서 전날에 먹을 것을 다 준비를 다 하고 먹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못 눌립니다. 눌리는 게 노동이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좀 청청히 서도록, 청청히 저절로 다 서도록 가만히 서 있으면 오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사단이요, 율법 속에 얼마나 사람들을 어리석게 가지고 노는지, 갖고 놀아요, 사단이. 이 종교인들을.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스워요, 우리 보면. 지금도 그 하바드에서 박사를 받고, 막 세계적인 인물도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 뒤집어서 막 정식 기도한다고, 뭐라고, 토라 외우고 있다니까. 지금도 이마에 붙이라 이마에 지금도 붙이가 줄줄 가죽으로 감아가 손을 붙이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바보 짓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면서 이번에 이 경기를 잘하게 하세요. 올해 잘 돼. 이 집이 잘 돼. 고사 지내고 제사상 차려놓고 저라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짓들. 자, 3절로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이 말씀을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 그랬어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을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제사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상에 제사장만 꼭 먹는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그 떡이 좀 있었어요. 레위기 24장 5절 9절에 보면 제사장 외에는 전시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굶어주고 어려움 당하니까 다 다윗에게 다 그 함께한 자들에게 다 주었는데 그 뒤에 아무 말 없었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율법보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이 있게 한 장 본인이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식해요. 예수를 율법적으로 믿으면 전부 다 이렇게 처참하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여러분 이들만 이런 게 우리도 그랬어요. 어릴 때요. 절대로 주일날 공부 못하겠어요. 주일날 사 먹는다. 그건 죽는 날이에요. 주일날 어디 뭐 차를 타고 간다. 안 되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어요. 심지어 기도할 때 눈 뜨면 봉사된다. 눈 절대로 안 떴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들 기도 길게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 앞에 기도 30초만 해야 돼요. 눈 감고 1분은 눈 뜨고 10분이요. 그런데 이걸 막 오래 기도하고 걸어가시고 그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심히 봅니다. 저 영감이 어떻게 좀 뭘 할까? 저 나이 많은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래, 초등학교 때까지 눈 안 떴어요. 눈 뜨면 봉사된다 그래서, 봉사 안 돼.
근데 중학교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어떤 놈 옆에서 팍 때려 확 눈 뜨고 이 싸워 장난쳤는데 봉사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으로 땡종 치면 그때 공부했어요. 일주일 날 이 공부 못 하게 됐어요. 하다가는 막 맞아요. 우리 사촌님 그 저 그 저 강삼 그 아버지는 막 장로인데 막 겁나 원래 출신도 그런 출신에다가 막 주일 날 빨래했다, 주일 날 공부했다, 주일 날 받다 반 죽이는 거요. 어릴 때 그랬어요. 주일 날 막 돌아다니기나 놀아라 그 말은 또 아니지요. 생명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우선돼야 된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지 뭘 지켰다 안 지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오염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 안식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이것저것 틀리다 맞다 없어요. 예수 안에 인 지저스 예수 안에서의 최고의 안식. 율법으로는 결코 인간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율법적인 이 삶은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자신도 괴로워요. 너무 성격이 따지고 막 맞고 틀리고 결벽주의자들은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옆에서는 피곤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가 이상해져요. 너무 결벽해. 너무 완벽주의자야. 이게 다 율법 체질입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니시면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자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복음적 이해입니다. 복음적 이해. 나를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아가페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 영계의 성도들은 여기는 누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영적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이 그릇입니다. 매년 삼삼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데 올해도 2천여 명의 사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참 내가 교회에 나갔더니 편안하다. 참 이 교회가 정말로 편안하구나. 이런 느껴야 돼요. 아멘. 오게 느껴야 돼. 여러분도 그러니까 나 교회 가서 편안하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이것도 외우라 저것도 외우라 이래라 저래라 너무 피곤하게 무섭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새가족부에서는 이 우리 새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래 마음이 열려서 교회 빨리 자주 가고 싶지. 그래서 영적 케어를 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슴을 가지고 잘 케어해 줘야 돼요. 뿌리 잘 내리도록. 성장하도록. 새가족들도요, 모든 게 다 어색할 수 있어요. 이제 교회 나가지고 다 어색합니다. 찬송도 잘 모르겠고, 뭐 질서, 순서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색할 수 있지만은 일단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 다니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복음적 이해로 인해 서로가 다 하나 되는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문화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쉽지 않아요. 탈북자들이요 한국에 오면 막 그냥 말로 정말로 이 장밋빛 무슨 큰 뭐 좋은 일들이 날 줄 그렇지 않잖아요. 와 뭐 어려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되는데. 이용하고 사기치고 하니까 얼마나 막 얼음 당할지 몰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새가족을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관점이에요. 6절로 7절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 그거는요, 예수를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어. 저 사람 내 약점을 잡아야지. 요거 율법이거든요. 사람들 잘못된 거 잡아내려고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못해 손 마른 사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딱 저 병자가 있으니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나 걸려들 것 같다. 딱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자,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나오라 했어요. 나로 딱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9절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이 뭘 지금 뭐 지켰다 안 지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선을 향하는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악을 향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이걸 지금 생명 구하는 거냐 선을 향하는 거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주장 고집하고 있느냐. 자, 오늘부터 여러분 선을 향하시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 바랍니다. 생명사 신앙생활의 유익이 되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유익이 되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데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는 간단한 진단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화인맞은 영혼이에요. 양심 자체가. 화인맞은 놈은 분별 안 생기지요. 잘못하면서 잘못한 줄 모르지요. 자, 이 말씀 예수님 하신 후에 뭐요? 손 마른 자를 치유했다 그랬어요. 손 마른 자를 치유했다. 자, 이 현장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뭐요? 한마디도 토를 못 달았어요. 손을 향하는 악을 향하는 살리는 것 죽이는 은혜 오르냐? 너희들 봐라. 한 마디도 못했어요. 안식일에 당연히 선을 향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고 무슨 회당에 모여서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부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 이 지금의 율법에 몰려있는 이 많은 사람들, 율법에 앞에 노예 생활하는 이들에게 노예 생활 그만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내가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율법에서 다 자유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굴려있지 말고 참 자유한 삶을 살아라. 참 자유한 삶, 복음 안에서.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시각입니다. 시각. 눈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 시각.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놓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고 예수님은 살리느냐 죽이느냐예요. 지금 관심이 다릅니다.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오직 생명 살리는 데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삶이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한 사람 또한의 열매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 뭘 하든지 간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살려내야지. 그 초점 맞춘 사람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하고 근본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천국 축복의 원리예요. 너는 주라는 얘기예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주라. 너는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살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지요.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해. 그럼 얼마나 손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동에서 심은 데 서에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정합니다. 여러분 복음 위해서 영혼 구해서 사람 살리는데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글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333 정하면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 이런 내게 기도 제목 주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 답 찾게 하여 주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그 응답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핵심을 밝히고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안식 위에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주님의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는 이런 주님의 핵심 가치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 맞추세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이 맞춰서 직장 다니면 하나님 나 직장생활하고는 정말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직장생활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나 좀 동기부시키세요. 그 기도, 직장 다니면서도 사업해야 될 목적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주의 일을 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초점이 이 생명권이기 때문에 사업의 올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최선을 다하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에 맡겨준 직분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직분 중에서 영혼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앞장서서 실제로 현장을 뛰면서 실제로 지역을 나가면서 실제로 한 분은요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행정목사가 지금 해운대 구역에 구역장이 안 왔는데 그 당시 집사입니다. 집사님 빨리 가서 가지고 구역 인도하래. 지금 사업하러 현장에 있는데 그래서 앉아가 지금 가격 계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가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내가 지금 교회 갑판에 가야 됩니다. 한 시간 후에 세 시간 후에 다시 봅시다. 갔다 왔다. 가고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를 교회 왔더라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 안 된대 이렇게.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타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포커스 어디 맞춰야 되느냐. 그 한 사람이 그 영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오늘 그 한 사람 또 하나의 열매 삼삼삼 운동 여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디데이입니다. 다음 주일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잠긴 효과라. Lock in effect. 이 잠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특정 제품이나 특정 시스템에 친숙해 가지고 소비자가 더 좋은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가졌던 그것이 너무 친숙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습관화돼가지고 기존 제품이 계속해서 못 빠져나오는 그것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효과를 잠긴 효과라 그럽니다. 딱 잡혀있어. 더 이상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걸 수용을 못해.
이런 잠긴 효과가 나타나면 소비자의 그 선택이 친숙한 기존 이 제품과 기술에 그야말로 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 부정적 영향이 갑니다. 왜 이 말씀드렸냐.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심각하게 잠긴 효과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냥 얘기해. 그냥 이게 좋은데. 여기가 조사원이. 목사님 뭘 자꾸 이렇게 변화를 달라라. 겁나게. 그냥 여기가 좋은데. 우리끼리가 너무 좋은데. 지금이 좋은데. 여기가 조사원이. 영적 사고방식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에 도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 옛 습관,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주어진 복음으로 완전히 갱신해야 된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 예언계자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잠긴 효과, 그거밖에 몰라. 그 틀 속에 딱 잡혀 있어.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 새로운 메시아가 왔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딱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려서부터 배우고 가진 그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 못 빠져나와. 여러분 잠긴 효과에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리폼 처치 계속 날마다 변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만 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새롭게.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선택, 이 일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으실 점으로 축복합니다.